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채입니다. 폴란드 문화 탐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촬영하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그냥 토요일 아니고 한국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지켜주셨던 조사님들, 그분들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오늘 영상의 주제는 광복절이랑 관련된 주제입니다. 여러분, 역사입니다. 치도를 통해 폴란드 역사 가르치는 영상입니다. 아유, 또 내가 말이 많아졌네. 아무튼 여러분, 일단 죄송하고요.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죠. 근데 저기 폴란드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18세기 후반에 치도에서 사라졌다가 한 세기가 지난 후에 달라진 국경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폴란드의 국토 변화와 사라진 국경들. 폴란드의 역사는 10세기 후반 미에슈코 공작의 통치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 후 몇 세기 동안 폴란드는 전쟁과 조약을 통해 주로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14세기 후반부터 폴란드는 리투아니아 대공국가의 정치 용압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를 만들었고 1569년에 마침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창설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인 이 연방은 발트해부터 흑해까지 그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 연방은 유럽 최초로 다양한 정치 시스템과 민족, 종교를 수용한 연합국가였고 이 연합국의 황금기에는 그 영토가 무려 약 1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 내부적인 문제들과 침략, 그리고 미효율적인 정치체제에 의해 국력이 약화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약해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 분할되었는데 이는 현대 역사에서는 유례 없는 현상이었고 그 결과 폴란드는 치도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123년 동안 폴란드의 영토는 러시아 제국, 프로이센 그리고 오스트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폴란드적인 민족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심한 억압을 받아야 했습니다. 폴란드어의 사용은 억압되었고 심지어 공식 석상에서 폴란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정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폴란드의 문화, 정치적 활동, 그리고 반복적인 군사적 봉기에 참여했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분할 권한이 모두 붕괴된 후에 폴란드 사람들은 폴란드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다시 치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작았지만 폴란드는 다시 한번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영토를 통합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1년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다시 한번 폴란드의 전멸을 가져왔고 제2차 세계대전의 연기가 거친 후에 폴란드는 다시 한번 부활했습니다. 전쟁 조약에 의해 폴란드 국경은 다시 한번 바뀌었고 서쪽으로 약 200km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폴란드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이 끝나는데 말이 많으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야죠. 일단 우리나라,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한 역사이잖아요. 가장 옛날에 중요한 인물이 떠오르잖아요. 한국에서 누구일까요? 바로 세종대왕이잖아요. 근데 폴란드에서 세종대왕 한 100년 전에 폴란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카시미르 3세 비엘키라고 하는데 그 비엘키라는 명칭은 세종대왕처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시미르 대왕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이 왕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전투를 이겼고 굉장히 똑똑하셨고 그리고 폴란드에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은 크라코프 대학이라고 하는데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지만 유럽에서 2위로 가장 오래된 대학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위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졸업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소비에스키 왕이나 후고 코원타이라는 분이도 나왔습니다. 후고 코원타이라는 분은 폴란드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헌법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헌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역사 보시면은 그 당시에 폴란드하고 그리고 한국이 영토 커지고 유명한 인물들이나 문화, 화학 다 발달하면서 역시 주변 국가들은 질투하면서 침공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일제 강점기였고 폴란드는 비슷하게 약 123년 동안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다시피 위에 프루시아라는 왕국이랑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분할을 하면서 각 나라가 한 부분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일제강점기 때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한국 문화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독립운동 했지만 문화적으로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노력을 했어요. 한국에서 이육사라는 시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걸요? 폴란드에도 독립운동가 하면서 시인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담 미츠케비츠. 그분은 독립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글에, 많은 작품에 애국심을 키우는 그런 작품이 굉장히 많았고 또는 헨릭 싱케비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노벨상 수상자들 얘기했는데 이분은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역시 이분도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이었습니다. 이분의 작품들은 애국심을 키우면서 많은 폴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 폴란드 사람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한형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33년에 가극 만들었습니다. 이 가극의 주제는 폴란드 역사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음악가에 대한 그런 가극이에요. 근데 역시 폴란드 사람들은 가만 있진 않았죠. 크리스토프 벤데레츠키라는 분이 한국을 위해서 1992년에 거래아이라는 교향곡을 작곡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은 폴란드 역사가 한국 역사랑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폴란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역사 공감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폴란드의 역사를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영상은 그렇게 길진 않고 왜냐하면 역사에 대해 계속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TMI, TMT를 안 하고 대신 크리스토프 벤데레츠키 작곡한 교향곡을 들어보시고 저한테 댓글로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뭔지 알지?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써주시고 제가 그거를 혹시나 주제로 만들 수도 있고 like 그리고 구독 날리고 다다음 주에 봐요.